물 좋고 바람 좋은 고장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이라 불리는 해남은 쌀, 배추, 고구마 등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지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이곳 해남에서 시설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에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현장민원팀에서 영농현장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영농현장 컨설팅은 장목별 영농현장 컨설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별 농가가 아닌 장목반이나 연구회 등에서 농촌진흥청에 전화 1544-8572 또는 홈페이지로 애로사항을 접수하거나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의뢰하면 농촌진흥청에 장목별, 분야별, 전문기술위원들이 모여 이상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사전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각 분야별 의견 교환과 다양한 연구 사례 등을 검토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요. 이후 지원단은 해당 지역을 방문해 장목반과 연구회원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작물 재배와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 다음 해당 농가 현장들을 직접 방문해 각 농장에 발생한 이상 증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많은 농가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영농 현장 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현재 해남에서는 8헥타의 32농가 분들이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딸기에서 가장 중요한 육묘와 우량무 증식 기술, 증식 후의 관리 요령과 병이충 방제에 대해서 농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해결하고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번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해남군 딸기연구회에서 의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강의로 영농현장 컨설팅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아, 오늘 뭐 토양부터 양해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해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좀 짧은 게 좀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가에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육묘나 이제 재배 쪽에서 더 많은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익한 정보만 쏙쏙 담은 강의가 끝나면 현장 민원팀은 애로사항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딸기 이렇게 농가 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게 궁금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신청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보시면 저희가 자가육묘가 지금 아니고 묘를 우량묘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정식을 한 거거든요. 이제 제가 좀 앞으로 이제 육묘장도 할 건데 걱정되는 거는 건전한 육묘를 우량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묘를 정식을 해가지고 활착에서 첫 허방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우스 보시면 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 잡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딸기 성장에 좀 도움이 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박사님들이 나와 주셨는데요. 박사님들, 네, 나와 주세요. 첫 번째 과정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문진으로 시설 딸기 재배에 있어 중요한 토양과 병해충 그리고 재배 기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그 양액 농도를 잘 맞추어서 화합분화를 시키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화합분화를 시켜서 제1전거가 정식했을 때 거기서 수량이 좀 많이 나오게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화합분화를 시키려면 육묘 시에 그 비료계 없는 상토 배지를 쓰면서 거기에 양액 농도를 좀 낮춰주면 이게 화합분화가 좀 잘 되거든요.
두 번째로 활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한 후에 뿌리가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은 배지의 수분 함량이야. 수분 함량. 이 배지의 수분 함량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을 주면 거의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수분이 거기에 정치 있으면 뿌리가 다치니까 그거 산소 공급을 좀 계속 하우스 위해서 물을 주는 대로 그대로 빠지게 한다. 오랫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3일 정도만. 그렇게 유지했을 때 뿌리가 활착이 잘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뿌리가 필요한 것이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아까 같이 이제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햇빛 있을 때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잘 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습도 많아보면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뿌리로부터 물이나 양분이 잘 안 올라와. 이게 습도를 맞춰주면 이 그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습도를 맞춰주는 거. 공기 순환을 시켜주면 이 증산작용이 촉진되니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이니까 특히 온도하고 습도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 뭐 광차는 안 하는데 되도록이면 광을 좀 되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환경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토양 내에서 전염되는 병해들을 어떻게 초기에 잘 방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포에 왔을 때는 방제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특히 토양 전염성 병해인 역병이나 시드름병은 토양과 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포장관리에서 그러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게 그때 모주에서 발병이 되면 옆에 생기는 넌너들이 전체가 다 감염이 된 상태로 분포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관리가 대단히 역병과 시드름병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탄저병은 앞에 이게 공기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분포에 들어와가지고 방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토양 내 전염되는 병에서는 노포장에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작은 뿌리파리나 또 총체벌레나 온실가루이 같은 것들도 포장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포장, 육류 포장을 망실이나 이런 구조를 해서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진이 마무리되면 전문 기술위원들은 현장으로 이동해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토양 검사는 산성도, 토양 내 수분 및 비료 함량 등을 측정해 시설의 토양이 딸기 재배에 적정한지를 측정합니다. 병해충 조사를 위해서는 딸기 묘의 상태와 잎 등을 확인하는데요. 품종과 성장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병과 해충이 다르고 증상이 다른 만큼 꼼꼼하게 관찰합니다. 딸기 박사님은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기술 전수로 바쁜데요. 시설 재배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당도가 높고 모양이 예쁜 딸기를 수확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기술 지원이 현장에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현장 검정을 마치고 나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이상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하는데요. 각 분야별로 박사님들께서 간단하게 그 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재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그 딸기 묘가 아주 뭐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관부가 일부 좀 적은 게 있어요. 그 관부 직경이 좀 굵을수록 묘가 그 튼튼히 이제 화분화가 된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화분화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육안으로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힘든 상태에서 미리 검정을 한 상태에서 화분화 된 상태로 심은 묘가 10일 정도 뭐 20일까지도
늦게 이렇게 열매가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잎이 너무 진하지 않게 관리를 해서 수시로 인시 농도랄지 이런 걸 잘 맞춰서 화분화된 것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해남 지역은 척송 재배에 아주 알맞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보온을 해야 되지만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식물체가 급격히 그 약화되기 때문에 온도 수시로 기상 상태를 봐가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한낮에는 너무 이렇게 많이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런 점만 잘 해준다면 순조롭게 이제 그 11월 정도 되면 수확을 1화방부터 이렇게 시작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확 전에는 액화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은 급격히 그 식물체가 연약해지기 쉬우니까 액화를 잘 제거해 주시고 하면은 좋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병해충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포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시드름병이나 탄저병 이런 게 전혀 발생되지 않아서 다만 이제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지고 그러면 역병이나 이런 것들이 제비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생될 수 있으니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선생님께서는 매우 잘 재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배지라는 건 토양하고 틀리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수시로 양약 줄 때에 pH하고 인시는 측정을 해가면서 그 체크를 하고 줘야 됩니다. 그런 걸 놓칠 때는 아까처럼 pH가 높은 경우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화합분화라든지 이런 것은 수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화합분화 되기 전에 질소 농도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화합분화가 된 후에 그럴 때는 질소를 높여서 했을 때 수확량도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 수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듯이 항상 배급할 때의 그 pH 이슈도 중요하지만 배급하고 나서 배지의 수분 함량과 이시 농도를 좀 계속 측정하면서 수분이 적정하게 유지돼야 이것이 뿌리가 정상적으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 농도를 한 50-60%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민원팀은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동안 말 못했던 고충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대표님. 이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아, 네. 좀 혼자 재배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 뭐 재배라든가 환경, 뭐 토양 부분들 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이시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새겨 들어가지고요 딸기를 잘 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농 현장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문제들에 우리 농업인들은 낙담하곤 하는데요. 농업인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일어서서 바로 처리해 주는 1544-8572 고객 지원 담당관실 콜센터로 전화해 영농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아보세요.